키워드 피프티피프티 키나 혼자 정상 받고 빌보드로. 네, 이번 소식 어떤 소식인가요? 네, 피프티피프티 멤버 키나 씨에게 네. 앞으로 꽃길이 열릴 조짐입니다. 오, 예예. 네, 키나 씨가 이제 첫 정산을 받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사실 피프티피프티는 데뷔 7개월 만인 지난 6월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키나 씨의 경우에는 지난 10월 16일 항고 취하서를 제출을 하고 혼자 소속사로 돌아왔습니다. 네네. 키나 씨는 어트랙트 측에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했고요. 전홍준 대표를 필두로 한 소속사 관계자들에게 용서받았습니다. 이에 혼자서 꿈에 그리던 첫 정산을 받게 된 겁니다. 네. 피프티피프티 노래 아까 그 큐피드 인기가 상당했습니다. 예, 예. 뭐 전 세계적으로 상당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산 금액이 꽤 될 것 같은데요? 금액은 근데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네. 네, 수천만 원 상당의 음원 수익 일부를 정산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신인임에도 미국 빌보드, 스포티파이 차트 등에서 기록적인 성과를 거둔 덕분에 플랫폼 음원 수익 정산 시스템을 거쳐서 음원 발매 8개월여 만에 적지 않은 수익을 안게 됐습니다. 다른 새 멤버가 있잖아요. 아직 돌아오진 않았지만 그분들은 아예 정산을 못 받는 건가요? 키나 씨를 제외한 나머지 세 분은 지금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전속계약 위반 위약금과 위약벌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위약금이 이제 정산을 해줘야 하는 멤버들의 금액보다 이 금액이 더 많아서 아무래도 해당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을 예정입니다. 활동으로 인한 이익, 그 정산보다 위약금이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키나 씨가 혼자서 또 빌보드 행사도 참석할 예정이라고요. 네, 피프티피프티는 지난 2월 발표한 싱글 큐피드로 데뷔 130일 만에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죠. 핫 100에 100위로 진입을 했었는데요. 네. 무려 25주간 차트에 차트인을 했었습니다. K-POP 아이돌 사상 최단 기간 입성이고 K-POP 걸그룹 사상 최장 진입 기록을 세우는 성과를 올렸는데요. 이번 2023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 톱 듀오 그룹과 톱 글로벌 K-POP송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키나 씨는 여기에 참석차 내일 오후 LA로 출국을 합니다. 시상식은 전쟁 등의 세계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예. 키나 씨가 직접 무대에 서지는 않는데요. 키나 씨는 18일 날 이제 시상식 전날 열리는 프라이빗 파티에 참석을 해서 글로벌 음악 관계자들과 친분을 쌓을 예정입니다. 또 이런 활동들을 계기로 또 앞으로 더 많은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 키나 씨를 중심으로 그룹을 재편성하는 방안이 또 거론이 되고 있다고요? 네, 소속사 어트랙트는 큐비드로 이제 해외의 주요 음원 차트에서 신기록을 세운 피프티피프티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키나 씨를 중심으로 팀을 재편성하는 방향을 심사숙고 중입니다. 네. 그래서 키나 씨를 중심으로 기존 멤버 수인 4인조로 꾸릴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새로운 피프티피프티가 앞으로 쭉 중소의 기적을 이어가며 승승장구할 수 있을지 그리고 나머지 멤버 3인이 어트랙트와의 다툼을 포기하지 않고 이어갈지 이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네.